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기움증권 리서치의 서상령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마지막 특집 방송이고요.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에 따른 추가 부양책 지연 등을 이유로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부양책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중간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자 이렇게 낙폭을 축소했고요. 그런 가운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외물이 계속적으로 주식 옵션 이슈가 재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다시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국의 일부 항공업종에 대해서 독립형 지원책 타결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대규모 해고를 연기해달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다시 반등을 주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 막판이 빠진 거는 다른 이유, 그러니까 이쪽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내렸고, 이게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다른 쪽도 동반해서 같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이런 식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움직임인데요. 대형 기술주 이렇게 밀렸죠. 그다음에 반도체 밀렸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업종은 견고하긴 했지만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금융섹터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산업재 올라갔고, 그다음에 일부 니치 금융이사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배당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밀렸었던 에너지 업종이 좀 강세를 좀 보였고, 산업재, 기계 이런 것들이 좀 올랐고, 그다음에 일부 소매 유통업체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던 점이 특징이죠. 그다음에 암젠 같은 경우 이렇게 밀렸는데, 버텍스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약간 인하와 관련된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에 발표가 됐잖아요. 이 영향으로 장 초반 미증시의 낙폭은 키웠고요. 특히 이제 추가 부양책을 위한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은 이 논의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시장은 부담을 줬습니다. 더불어 대통령 선거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치,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된 점도 영향을 줬고요. 이 여파로 미증시가 1, 2%대 하락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 낙관적이고 낙관적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공화당과 협상을 지속해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증시를 낙폭 축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항공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항공업종들에 대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항공업종 한 2에서 3% 정도 급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전반적으로 항공업종에 대해서 독립형 지원책 타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대규모 해고를 좀 연기해라 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튀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독립형 업종에 대해서 지원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부도 동반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코로나 검사 및 추적, 실업급여, 학교와 주정부에 대한 지원, 보육 같은 이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좀 보냈고 백악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좀 봐야 될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 중이잖아요. 선거 중인데, 일단 트럼프의 확진 소식은 대선에도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1차 TV 토론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를 해왔었던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이렇게 또 3.1% 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2.6%까지 올라갔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대신에 트럼프는 빠지고요. 대신에 펜스가 올라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트럼프의 움직임은 좀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걸 좀 보시면, 대체적으로 상원과 하원입니다. 이게 장악할 확률인데, 상원에서 민주당이 장악할 확률이 5.6%나 올라갑니다. 65.5%로. 그러니까, 하원 같은 경우에야 워낙에 이제 현재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결국 민주당이 이걸 토대로 보면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할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민주당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즉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가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세제 개편을 했었고, 2008년도에는 오바마가 당선이 될때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오바마 케어가 진행이 됐었죠.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이렇게 상하원도 동반해서 민주당이 당선이 될 경우라면 결국은 재정정책 확대,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장 마감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캐터필라라든지 허니웰 같은 산업재, US 스틸 같은 철강업 종들,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업 종들도 경고를 했었고요. 경고했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서도 또 선거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죠. 일단은 미국의 저쪽 대형 기술주 중심입니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아마존닷컴과 애플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3% 가까이 빠졌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최근 지난 8월처럼 관련 주식 옵션의 거래량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실제 어제 미국 증시에서 미국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 중심의 콜옵션의 거래량이 급증해서 관련 종목의 상승을 좀 이끌었었고요. 시장에서는 소프트뱅크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고, 그렇지만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이걸 빌미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주식옵션 청산이 좀 진행이 되면서 하락을 좀 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로 지난 8월처럼 한 방향으로 지속하지 않고 그날그날 거래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 같은 경우 대부분 3% 내외에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라든지 여타 반도체 업종,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양호한 전기차 판매, 예상보다 많은 전기차 판매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요구가 높아지면서 그 전날 이렇게 올라갔던 흐름을 대신에 오늘은 이렇게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대형 기술주, 미국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했지만 이거 이슈는 뭐였냐면 주식 옵션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이었지만 본질로 들어가 보면 주식 옵션 청산과 매매 동향에 따라서 대형 기술주의 변동성 확대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경제지표에서 보면 이날 발표됐던 게 미국의 고용보고서입니다. 지난달 수치가 137만 1천 건 증가했는데 이게 상향 조정됐고요. 148만 9천 건으로 상향 조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치가 89만 4천 건이었는데 발표된 거는 66만 1천 건. 별로 안 좋았죠. 그 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8.2%였는데 7.9%로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좋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걸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고용 참여율 61.8% 예상했었는데 61.4%로 크게 낮아졌어요. 즉,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그냥 고용 참여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이제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7.9%로 낮아졌다고 해도 이게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간당 임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다 하회했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보고서 자체는
시장의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국제유가를 좀 보면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4.3%나 급락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거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슈에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뭐 현재 유럽의 경우는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활동 봉쇄 조치가 확산되고 있어서 원유 수요 둔화 가능성을 부추겼는데 트럼프의 확진은 이러한 경제활동 위축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달러화는 트럼프 확진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 엔화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달러화는 NDF 달러화는 1결물이 1,166원 초중반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뭐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한 3, 4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국채금리는 코로나 확진 소식을 소화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장중 주가 지수가 낙폭을 이렇게 뭐 축소하거나 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뭐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렸고요. S&P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즉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대형 기술주가 하락했던 요인이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아니라 주식 옵션 때문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러한 변동성 확대는 지속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주목할 게 이제 시장이 최근 들어서 계속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추가 부양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부양 정책에 관련돼서 주말에 어떠한 합의가 진행이 되는지 여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특집 방송은 오늘로써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 좋은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